경기도가 부천 대장지구에 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단지를 유치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차세대 배터리와 반도체 소재, 탄소 저감 등 친환경 미래기술 분야라는 건데요.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2020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부천 대장지구. 부천시 대장동과 오정동, 원정동, 삼정동 이런 342만 제곱미터로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9년 준공 예정입니다. 부천 대장지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가칭 SK 그린테크노 캠퍼스가 조성됩니다. SK 그룹이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친환경 연구 거점 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부지 면적은 13만 7천 제곱미터, 건축 연 면적은 4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SK 이노베이션과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C, SK 머티리얼즈, SK ENS 등 친환경 기술 개발 관련 7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룹의 연구 역량을 결집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기술 스타트업과의 협업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한 열린 연구소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기술적인 파급 효과가 높은 SK 그린 테크노 캠퍼스가 입주하면 부천 대장지구는 경기 서부 권역에 친환경 미래 기술 집적지로 부상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기도는 경기 아리백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SK 그린 테크노 캠퍼스의 그 유치를 기화로 해서 계기로 해서 부천시가 한층 발전하고 우리 경기도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성장에 견인이 되는 데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부천시, LH, 부천도시공사는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SK그룹은 3,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주TV 최창순입니다.